KCN 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청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벌써 2018년도 해도 거의 저물어지네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오라지 않아 또 한 살이 더 불어나네요. 이런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어린 시절, 처녀 시절, 청장년 시절, 지금까지 자신이 성장해온 초기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복 언니와 이활시 씨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60대까지만 해도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70대가 되니 사진 찍기가 좀 싫어집니다. 아, 저는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서전과도 같은 사진 속에 자신의 역사가 또렷하게 찍혀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어릴 적부터 사진 찍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57년생 닭띠로 저희 동창들을 물어보면은 거의 100일 기념 사진을 못 찍었더라고요. 예, 그때는 없지요. 그렇죠. 네. 우리 이 나이에 100일 기념 사진을 찍은 사람은 진짜 드물지 않아요? 근데 저는 행운스럽게 할아버지께서 손재간이 좋아서 장바구니를 짜서 장례내다 판 돈으로 저를 100일 사진을 찍혀줬대요. 저희 네. 어머니께서 저가 시집 가는 날 눈시울을 적시며 잘 살아라고 하시면서 저희 100일 기념 사진을 주셨습니다. 그거 진짜 그 금쪽같이 귀한 사진이네요. 또 부모님의 사랑이었고요. 생각해보면 윤순자 씨는 참 행운아라고 느껴져요. 왜요? 어렸을 때 무슨 100일 사진까지 다 찍고 또 시집갈 때 그게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은 없잖아요. 네. 예, 저 나이는 100일 사진은 근본. 생각도 못 했죠. 예, 네. 볼 사진도 없고. 한 네. 6살 돼서 겨우 사진 한 장 얻었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100일 기념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이 그리워 날 때면 저희 100일 사진, 5살 때 찍은 사진, 초고중학교에 다닐 때 찍은 졸업사진들을 번갈아 보면서 세월이 참 유수마냥 빠르구나 라고 하면서 동년 시절 추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찍은 사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5살 때 겨우 한 장, 9살 때 한 장, 12살 때 두 장. 모두 기억도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네.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독사진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찍은 거라요. 네. 14살이 돼서야 겨우 독사진 한 장 찍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저는 언니보다는 좀 낫네요. 저도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찍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살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안고 찍었더라고요. 아, 가족 사진이네요. 네네. 네. 근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은 당시 그 중국과 그 북한이 자유로이 왕래가 되던 때라 북한으로 그때는 북조선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예, 북조선으로 가려고 찍은 기념 사진이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못 가게 되었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또 뭐 이것도 뭐 운명이라 할까 더 남아있었는 게 또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네. 그 덕에 사진 또 한 장 찍었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장은 어릴 적 사진은요. 제가 소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때 한 살 좀 넘어서 찍은 사진 그 외에는 소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이제 흥룡강성 아성에서 살다가 우리 집에서 길림성 조가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그 백 선생님이 저랑 우리 같은 반의 여자애들 데리고 저기 그러니까 시내 나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전부예요.
학교 때 찍은 사진하고 네, 저는 딱 그게 두 장뿐이에요. 그렇게. 네, 그때는 다 사진관에 가야 사진 네, 찍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 기억에는 다섯 살 나는 해인 1962년에 영안시 기관유치원에 다니는데요. 1962년이라 중국 경제가 가장 어렵고 따라서 저희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손재간이 많으신 어머님께서 밤새면서 싹뜨기를 하여 번 돈으로 저희 다섯 살 나는 생일날에 사진관에 가서 저 혼자만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도 도시에 사니까 그런 거래요. 그렇죠. 네. 네. 한주 후에 사진 찾으러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사진관 큰 유리 창문에 크게 확대하여 걸어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그 사진관에서 이렇게 곱게 생기고 잘 나온 사진들을 골라서 유리 창문에 걸어놓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순자 씨 사진이 사진관 유리 창문에 전시되었다는 거는 참 베개 하나로 아주 출중했다는 걸 설명해요.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쁜데 그때는 얼마나 예쁘장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참 부럽네요. 네. 도시에 살고 또 사진까지 찍은 거 걸어놓았으니까. 사진관에 또 전시했으니까 네, 그것도 네, 광고 효과가 있잖아요. 네. 하여튼 눈앞에 선하네요.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런데 저희 집은 줄곧 시골에서 살았으므로 제가 다섯 살 때 찍은 사진은 사진 찍는 사람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찍어준 것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 동네에 사진 찍는 분이 왔다는데 친척 때는 새 집 엄마들이 우리 집 앞에서 각기 자기 딸을 앞에 앉히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네, 한 장 남았어요. 네. 저는 사진이 누구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들은 저는 한 장도 빠짐없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진을 꺼내보는 재미도 좋은 책을 읽어보는 것과 못지않습니다. 2017년에 영안시 57년생 60여 명 닭띠들이 한국에서 집체 환갑잔치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동창 단톡방에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올린 후 또 학교 선전대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남긴 기념사진들을 올렸죠. 네, 대단하시네. 네. 네, 동창방에서는 경사가 난 것처럼 서로 학창시절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 속 동창들이 이름을 맞추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저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보기한 사진들을 어쩌면 지금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보관해왔는가고 하면서 고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 잠깐만. 그 소학교, 중학교 졸업사진들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쳐도 그 아니 그 유치원 졸업사진은 너무 귀한 사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죠? 유치원에 그 부채춤 추면서 예, 찍은 사진도 있고, 예, 졸업 사진도 있어요. 와, 예. 부럽네요. 네. 그 지금은 유치원생들의 사진이 흔하지만, 그 지난 60년대 그 유치원 졸업 사진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그러고 보니 언니, 그 시대에도 그 시내와 시골의 문화생활 차이가 꽤 컸나 봐요. 그렇지요. 예, 복 언니와 저는 참 시골에서 우리는 자랐잖아요. 저 연대에는 유치원이라고도 없었어요. 학교 가야 학교 가니까. 저도 유치원이란 말도 못 듣고 시골에서 네,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윤순자 씨는 어려서부터 시내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인가 봐요. 네. 참 그 어린 시절이 참 행복하고 다복한 그런 행복한 그런 추억이 많네요. 네. 듣고 보니 어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두 분께 미안한 감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 우리도 그게 또 좋은데요. 우리도 같이 또 행복하고. 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사진을 무척 사랑하여 전문 사진을 보관하는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저희 옷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죠. 네. 우리 집이 몇 번이나 이사할 때도 제가 시집을 와서도 그 사진 상자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보관 상자가 보물 상자였네요. 평생 이제 윤순자 씨와 함께 가야겠어요. 네, 그랬죠. 네, 언니도 뭐 무슨 사진 보물 상자가 있으세요?
사진 몇 장 아니니까 뭐 상자에다 붙일 수가 없지요. 네. 제가 다섯 살 때 찍은 사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겠지요. 예, 저희 어머니와 두 이모가 각기 딸들을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볼 때면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사진을 보다가 동창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고 어느 것이 저 김복인가고 퀴즈를 냈어요. 재밌었겠는데요? 모두들 네. 이건가 저긴가 하면서 알아맞추느라 야단 법석이었어요. 근데 알아맞추기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부분이 알아맞추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지요. 네. 이 재미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이라고 하는 여동창생의 남편이 중학교 때 저랑 순이랑 순복이랑 세 명이 찍은 사진 중 순복이란 동창이 잘려나간 사진을 마누라가 밖에 나간 사이에 자신이 폰으로 저의 방에 올렸어요. 아, 그러면은 그 여동창생의 남편이 그 자기 이름으로 저기 그 단톡방에 올렸다고요. 예. 그러면 누군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 평시에 잘 듣지 않던 이름인데 이거 참 이상하다. 왜 하나는 또 잘려나갔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 동창생 그 순이 남편이 이름을 모르니까 어쩜 또 이렇게 베어진 사진을 또 올렸나 이 누군지 참 궁금했어요. 더 이상하게 예. 생각했겠어요.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우리 단톡방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단톡방인데 생뚱맞던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또 네. 잘려나간 사진을 올렸으면 우리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대화방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동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 동창생 순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대화방 광경을 보고 나서야 이 잘린 사진을 올린 사람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렸겠네요. 예,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렸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창들은 야, 이거 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손뼉쳤어요. 네. 그 순이 남편 덕분에 재밌었다고 모두들 인사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순이 남편은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저는 길림성 저같은 소학교에서 온근 3년을 다녔는데요. 그때 사진 한 장 없는 게 지금까지 참 유감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을 졸업할 때 가서야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그 후로는 사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이제 사진첩이 많은데요. 지난해 이제 집에 가서 사진첩을 꺼내놓고 쭉 보았어요.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사진 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네. 사진에 우리들이 지난 날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참 철부지였지만 그 열정이 충천하던 뭐 낭낭 18세 때 양태머리하고 찍은 또 사진도 있고 제가 이제 사진첩을 꺼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남편과 만나가지고 하얼빈 성화강변에서 이제 데이트하며 찍은 사진 그리고 또 결혼 후에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로 가서 그 남편이 사준 원피스를 입고 풀밭에 앉아가 찍은 사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의 아들을 낳아서 목욕시켜주면서 찍은 사진. 아, 목욕시켜주면서 찍은 사진은 뭐 사진기가 있었겠네요. 네, 사진기가 있었죠, 그때는. 네, 남편이 사진기를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단동에서 또 상해에서 이래 등등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또 1990년도 처음으로 우리 저 친정엄마와 함께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시에 가서 찍은 사진 등등 한 열몇 군 되는 사진첩을 보면서 참 제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이화실 아나운서께서는 저 네. 어릴 적에는 사진을 뭐 속장만 찍었다는데 네. 없어요. 시집 간 후에는 사진 엄청 많이 찍었네요. 많이 찍었죠. 제가 네. 사진을 정식 시작한 거는 고승 졸업한 후에였어요. 그 전에는 네. 뭐 사진이 어릴 때고 한 장 찍고 그 다음에는 그때 소학교 때 이사 간다라고 선생님과 같이 찍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승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공간이 많지요. 그리고 경력도 참 좋아요. 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술술 그렇게 말씀 잘 하세요. 근데 경력이 좋은 것보다도 집에 가서 그 사진첩을 저는 다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사진첩을 보니까 그 옛날 이래 보면은 대본에 생각나지. 아, 이건 언제, 어느 때 찍은 사진이었구나. 참 이래. 그러니까 사진이 좋다고 이제 우리 다 하잖아요. 네. 그래.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1976년 가을에 제가 이제 20살 나던 해인데요. 그, 저희 고향의 공청단 간부들과 그 길림성 연기련 알라디 대대에 참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소학교 때 3년간 살았던 그 조가촌에 찾아갔었어요, 제가. 예, 그, 왜냐면은 그때 소학교 3년간 있었는데 그 학우들과 찍은 사진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조가촌에 가서 그, 조가촌에 그 학우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때 가서. 아, 잘하셨어요. 네. 아, 참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었죠. 네. 예, 학창시절에 못 찍었던 사진을 네. 소녀시절에 가서. 맞아요. 근데 그 동창들 다 거기에 계셨어요? 네, 그때는 군대 간 동창 한 둘 내놓고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야 제 동창뿐만 아니라 제 윗반에 있는 애들도 있었고 또 제 아랫반에 있는 애들도 있었고 다 저와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걸로 들어갔으니 참 그때는 사람들 참 순박하고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저를 막 한 40년까지 이제 배웅해주면서 그때 양목다리 아래서 찍은 사진들. 아, 그래. 그때 제가 그 찍은 사진을 이래 집에 가서 작년에 이제 보면서 야 스무 살 한창 꽃나이 때 나도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네. 네. 그 사진을 저한테도 보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맞아요. 저도 야 정말 꽃나이구나. 그 전에 20대를 보면 어른들이 아, 한창 좋을 때다 하는 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죠. 정말 다 미인들이래요. 참 감회가 깊지요. 예, 좀 뭐 풋풋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한창 뭐 이래 꽃나이잖아요. 한창 꽃망울 터칠 그런 나이에 사진 보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나와서부터는 사진첩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휴대폰에 뭐 몇천 장 사진을 저장할 수 있으니 뭐 수시로 뒤져 볼 수 있고 하니 참 편리하게 되었지요. 네, 그렇죠. 예, 네. 두 분이 이야기가 참 재미나네요. 김홍, 이정숙이 부르는 사진 한 장 찍었어. 이 노래를 감상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남집에 우리 놓친 욕심에 급행열차 타고서 북경여행 갔다가 나는요
제가 1983년에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09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결혼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83년도 결혼할 때 하고 2009년도 그때 벌써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참 많이 개변됐지요. 그러니까 강산이 예. 한 두 번 넘게 변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옛날 그 흑백 사진을 보면은 감회가 더 깊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안 그래요? 네, 흑백 사진도 좋지요. 네,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사진들은 모두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1촌짜리는 엄지손톱만한 네. 그런 흑백 사진도 지금 보면은 너무 귀하지요. 아, 저도 그런 사진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손톱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진 있잖아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도 한 장 찍으려면 사진관으로 가야지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 네. 저희 결혼 사진도 이제 흑백인데요.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준 사진사가 그 북조선에서 귀국한 화교였어요. 네. 그분이 잘해준다고 특별히 사진에다가 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네. 네. 예. 그래 좀 어색하긴 해도 저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정말 보물이지요. 네. 지난 80년대 초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참 역사의 한 페이지이죠. 예, 저는 저희 아버지 생일, 어머님 생일, 아버지 어머님 칠순 잔치에 모두 사진을 남겼습니다. 잘했죠? 아, 네, 잘했죠. 네. 그래도 네, 윤순자 씨는 그 부모님의 칠순 잔치를 다 차려드려서 진짜 효녀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떠나셔서 환갑상도 못 받으시고 사진도 몇 장 못 남기셨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어머니는 92세에 떠나시면서 이제 사진들을 좀 많이 남기셨고요. 네, 그랬군요. 네. 네, 저는 보게 되면 부모님들 환갑상을 차려드리고 했는데 시골이다 나니까 사진사가 없어서 사진 한 장 못 남긴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시내 갈 때 좀 가서 한 장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네. 참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그때 그 기념 사진을 찍어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둘도 없는 보물이지요. 남는 것이 사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진과 함께 한 세월도 거의 60년이 되네요. 어떤 때는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지금 사진을 보면은 해마다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진이 좋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예뻤네. 이렇게 젊은 시절도 있었네. 자아도취로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좀 막 끌려 들어가면서 좀 이제 덧취되곤 하잖아요. 네, 추억 속에 잠기지요. 네, 맞아요. 저는 2005년에 녹화기를 샀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학교 때 부르던 노래를 또 재녹음하여 배경음악으로 하고 사진 앨범을 만들었어요. 오, 언니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우리보다 많이 예, 선진적이네요. 앞섰어요. 2005년에 벌써 배경 음악을 넣고 예,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우리 좀 일찍 사게 돼서 조건이 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VCD로 음반을 만들어서 멀리 있는 동창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네, 전일하시네요. 네, 동창들이 뭐 북경, 상해, 대경, 목당강, 목릉, 온데 있는 동창들인데 다 나눠줬는데, 그, 어떻게 너무 많다 나니까 우체국에서 또 에피소드 있어요. 네. 벌리하고 대경 거, 쓰는 사람이가 어떻게 앞뒤면 해갖고, 한 사람인데 두 개 보내고, 한 사람은 못 받게 떡 됐어요. 그런 네. 좀 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 예. 혼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네요. 그러다 보니
예. 네. 그땐 또 어때 그런 열성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이 기뻐하면서 참 잘했다, 잘 본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동창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했다 하는 성취감에 또 뿌듯해 났어요. 지금도 이 앨범을 모두 드문드문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어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다 옮겨져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동창 모임까지 모두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 지나간 역사가 거기에 VCD에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참 그 사진은 지난 역사의 뭐 한 자료이자 또 증거이잖아요. 네. 보고 언니가 참 장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언니 한 분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그 많은 동창들이 호황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좀 잘 하지 못하니까 남편분이 컴퓨터에 대해 많이 알다 나니까 그 구체 일은 제가 다 하고 제일 관건적인 일은 또 남편께서 다 도와주니까 이렇게 한 거래요. 네. 글쎄요. 저도 조금 약간 의심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부의 공로네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하게 기술적인 그 문제를 네. 그런 일들은 형부가 옆에서 도와주셨으니까 언니 그렇게 할 수 있고 언니는 열정이 있는데 형부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셨군요. 관건적인 일은 다 그분이 하였으니까 네. 된 거지요. 인권 부부가 다르게 다르네요. 네. 불보여 언니. 네. 2006년 저희 생일에 예, 일본에서 유학 중인 아들이 저가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생일 선물로 저에게 핑크색 여성용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보내왔더라고요. 네, 아유, 예, 저는 얼마나 예, 기뻤는지 그 사진기로 개인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명안시 조선족들이 큰 행사, 명안시 경박호를 비롯한 아름다운 풍경들 여러 장을 찍어 처음으로 흥룡강 신문사에 사진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어렴풋이 저도 옛날 그 생각해보면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흥룡강 신문, 우리는 해년마다 주문해봤잖아요. 네. 네. 그래요? 아유, 그때, 예, 그때, 아이고, 윤순자 씨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흥룡강 신문사에 다 냈네? 하고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세상이 좋아 핸드폰으로 그 어디에서나 사진을 찍고 싶으면 바로 찍을 수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다 핸드폰도 발전하여 사진들이 지금 정말 예쁘게 카메라 못지않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오죠. 그래도 아들이 사준 그 사진기와 그 사진기로 찍은 사진들은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야죠. 참 잘 하시네요. 저는 질 좋은 사진기를 2002년도에 사서 잘 사용했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지금 폐물이 되어서 서랍 한 구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사진기가 몇 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자동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그때 그게 기지는 사용하기는 변했어요. 네. 네, 근데 후에는 수동 자동 다 되는 카메라로 바꿨고요. 지금은 또 아들이 쓰는 카메라는 한 한국 돈 500만 원짜리 아주 고급용이더라고요. 오, 비싼 거네요. 네, 아주 비싸요.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는 또 이런 해상도가 똑똑하게 나오는 해상도라 돼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확대해 보는 것이 내가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똑똑해요. 고급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아무리 고급적인 사진이 나온다 해도 저는 그래도 옛날 흑백 사진에 더 정감이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 윤순자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아마도 지난 젊은 시절에 대한 미련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분 선생님 사진 이야기가 저보다 못지않게 많네요. 사진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죠. 김용님이 부처 같은 인생 노래가 이어집니다.
살아가보자.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사진만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셋이 이렇게 KCNTV 한중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 앉아 방송하는 모습을 찍고 싶네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윤순자 씨가 더 예뻐 보여요. 오늘 네, 위에 입은 그 티도 참 그 반짝반짝 그런 빛나는 그런 네, 자주색 옷에다가 또 이런 스카프도 처음 보는데요, 그 스카프. 엄청 예뻐요. 그래서 그렇지. 단장하고 옷인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사진을 남겨야지요, 또. 두분 선생님, 우리 삼총사가 KCNTV 한종방송에서 방송한 지도 3년이 넘었죠. 그렇죠. 돌이켜보니 우리 한종방송에서 사진들 찍기도 정말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 예, 많이 찍었어요. 한복을 입고 찍었고 또 병복으로도 찍고 우리 셋이 찍는가 하면 둘씩도 찍고 또 독사진도 찍고 초대 손님 오실 때는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찍었지요. 맞아요. 네, 방송을 하면서 사진 정말 얼마 많이 찍었는지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 특별히 빤하더라고요. 네. 네. 한중 방송하면서 이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모르게 감탄할 때가 많지요. 그 우리가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찍은 사진을 합하면 한 몇백 장은 되지 않을까요? 몇백 장도 더 넘을 거예요. 넘겠죠. 참 찍기도 많이 네. 찍었죠. 예. 네. 네. 그런데 지난해 찍은 사진하고 올해 찍은 사진을 대비해 보면. 참 우리 자신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요. 그렇죠. 예.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을 남기려고 찍고 또 찍는 것이죠. 네, 예, 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많은 사진을 모두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하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고 보기 한 사진들이 항상 우리 몸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고 싶을 때 수시로 핸드폰을 열고 볼 수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지요. 사진 앨범을 볼 때는 정말 신나지요. 네. 그리고 음악 사진 앨범을 볼 때는 눈과 귀가 즐거우니 마음도 한층 더 즐거워지지요. 네, 동감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음악 앨범을 예, 수시로 잘 만들고 있어요. 심심하면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사진들 한 대 묶어서 예, 음악을 배경으로 그리고 음악들은 그러니까 사진 앱을 잘 만들지요. 네. 예, 그래서 참 재밌어요. 네. 쭉 하면 우리 단톡방이 열리고 그게 윤순자의 그 뭐야 특권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만 재간이 있으니까 저는 해라도 할 줄은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 잘 만들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쭉 하면 우리 그게 단톡방이 열리고 덕분에 우리도 그걸 보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그 만드는 게 큰 기술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래요. 그저 아니, 사진만 예 거기다 예 넣으면 돼요. 사진도 넣어야 하지만 또. 그 노래도 잘 선택해야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수고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그 사진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 곱게 물들어가는 석양 노을처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또 자랑을 느끼고도 있죠. 저는 지난 9월에 KBS 보고 싶은 얼굴 구린 목소리 금요 초대석에 초대받아서 이소연 아나운서와 박혜상 가수님과 방송을 마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그때도 참 이거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네. 네. 특히는 우리 셋이 KBS 홀을 관람하면서 KBS 아침 뉴스 아나운서 경험도 해보고 또 재미나는 것은 날씨를 알리는 아나운서 역도 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 KBS 홀 관람할 때 참 윤순자 씨 생각나죠. 2006년도에 우리 KBS 방송국에 그 연수 왔을 때 네. 같이 함께 그때 한번 참관하고 그리고 그날에 가가지고 두 번째 그 관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감수가 깊더라고요. 저도 참 그때 그거 이래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옛날 참 이제는 12년 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12년 전에 한번 와보고 다시 이제 그게 돌아보는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 예, 네. 이활 씨의 아나운서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12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2006년 세월이 정말 한번 요수처럼 빠르기도 빠르네요. 그렇죠. 이럴 때 보면은 사진이 참 감사하게 생각되네요. 사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주도 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두 분이 안 그래요? 네. 그렇지요. 예. 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특별히 앨범을 보면서 추억 속에 빠지느라면 마음의 울적함을 치유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사진 참 좋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찍고 하는가 봐요. 그 매 사진마다 담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네. 언제 한번 참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꼭 적어봐야겠어요. 그 생각이 참 좋네요. 네. 네. 그런 오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한중 방송의 애청자이시고 참여자이신 김승군 씨께서 아,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내용이 궁금하죠. 네. 네. 작년 방송 교육 수료식 때 우리 삼총사랑 같이 생방송을 함께한 김성군 씨, 이형룡 씨와 그날 관중석에서 우리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군 씨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다가 잘못 눌러서 사진들을 날려보냈대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쉬운 일이지요. 예. 예, 저에게 그때 찍은 사진들이 소중한 추억인데 다시 보내달라고 예,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종 방송에서 만든 좋은 추억들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이 우리 인생과 함께 동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네, 당연하죠.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이 저는 지금 한 3,000장이 넘습니다. 아유, 네. 너무 많네요. 네. 예, 네, 그때 사진을 갑자기 찾자니 한참은 뒤져야 하니 마음이 급해서 이화실 아나운서인데 부탁했죠. 예, 네, 그랬더니 이화실 아나운서가 예, 바로 찾아서 우리 삼총사 방에 올렸더라고요. 네. 아, 저는 그때 저보고 그 사진이 있냐고 묻길래, 아, 뭐, 혹시 본인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마침 금방 저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연도수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클릭하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가 찾아가지고 올렸더니, 그런 문서였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김승훈 씨에게 보내드렸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 회답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저는 그 유순자 씨 부탁을 받고 그 사진 찾느라고 사진 한번 찾는 덕분에 저도 또 그날 그 추억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죠. 네. 네. 우리 삼총사가 한중방송 후배들 그리고 한민족음악동호회 회원들과 행사 때마다 이미 찍어놓은 사진도 많지만 앞으로 한중방송에서 추억이 될 만한 장면은 모두 사진에 담아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합시다. 좋은 그 발상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저장하여 저마다 자신이 소중한 추억을 담은 음악 앨범들 만들어보세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남수린이 부른 무정천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화실 김보옥 윤순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향이 뭐
보고 있어도 그리운 사람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사람입니다 바람아 봐도 좋은 사람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람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전부입니다 내가 내 전부입니다